자,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지도하는지 아셨죠? 이게 그대로, 왜 학교 얘기를 했냐면, 인재를 이렇게 키워야 돼요. 인재를 이렇게 영성과 재능, 덕과 재능이, 덕도 역량이고 재능도 역량이죠. 덕과 재능을 잘 양심 51%로 쓰는 그 역량을 키워서, 그래서 이 왕양명 글을 보면 이걸 왜 구분하셔야 되냐면, 재능도, 재능을 얘기할 때도 왕양명 선생이 원문을 보면 재주재자를 쓰는데요. 양심과 재능을 통합해서 쓰는 그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역량이죠. 역량을 말할 때도 재주재자를 써요. 그러니까 읽으시다가 이게 덕이 아닌 재능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덕을 포함한 재능을 얘기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헷갈리실 때가 와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덕과 재능을 통합해서 이해하시는 게 좋고 문맥상 이거는 덕과 구별되는 재능만을 얘기한 것 같다 싶을 때는 그거는 이제 재주로 읽으시면 돼요. 방금 좀 전에 덕을 성취하는 걸 주임으로 삼았다. 그런데 재능이 서로 달라서 라고 해서 그럼 이 말까지만 읽어서는 이게 재능이요 덕성의 역량 차이를 말하는 건지 지금 아직 판단 못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온 얘기들이 뭐였죠? 누구는 예절에 누구는 농사에 밝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에 관련된 재능인 거죠? 덕성보다는 그 다양한 재능적인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근데 뒤에서 재주재자가 나올 때는 통합해서 보셔야 돼요. 역량, 그래서 제가 번역을 다르게 했습니다. 여기선 재능이라고 했고 뒤에 가서는 역량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통합된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번역하는 게 어려운 게요. 한자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문맥에서 이 말을 왜 썼을까를 이해해야 돼요. 즉 왕양명의 머릿속을 읽어내지 못하면요 번역을 못해요. 그게 한문 번역의 어려운 점이에요. 그냥 일반인이 쓴 글을 그냥 번역하시면 되는데 철학자가 쓴 고전 번역이 어려운 건요. 그 철학자의 머릿속을 읽어내야 되는데 제가 우리가 결을 못 읽어내면서 어떻게 결을 아는 사람의 머릿속을 읽어내요.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 그 연주의 대가 머릿속을 어떻게 읽어내요? 연주를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전 번역이 어려운 거는 철학자가 쓴 고전 번역이 어려운 거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양심의 달인들이 쓴 글은 양심의 결을 모르는 사람이 번역하면 그 단어에 속아서 이상한 번역이 나와요. 자, 보세요. 자, 이제 그렇게 키웠어요. 학교에서 이제 임용 문제를 보죠. 임용을 합니다. 자, 임용하는 자는 그래서 그렇게 학교 교육을 마친 사람을 사회에서 이제 임용할 때 임용하는 사람은 오직 한결같은 마음, 똑같은 마음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 뭐죠? 양심이죠. 양심. 한결같은 덕, 양심의 덕으로 천하의 백성을 모두 편안하게 하는 것만 알았다. 자, 임용하는 사람은 나라에서 이제 이 산업공상에서 사람을 뽑았을 때 뽑아쓰는 사람들도 뭘 생각했냐면요. 항상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덕. 이건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 아니고는 한결같을 수가 없죠. 사람마다 모두 똑같을 수도 없고요. 사람마다 모두 똑같은 그 한결같은 그 양심을 가지고 천하의 백성을 모두 편안하게 할 것만 생각했다. 그러니까 사람을 등용하는 사람도 사람을 써서 뭐 할 걸 연구한 거예요? 사람을 써서 홍익인간 할 것만 연구했다는 거예요. 널리 인류를 이롭게 할, 널리 우리나라 모든 백성을 이롭게 할 것만 연구하고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사리사욕으로 뽑은 게 아니고. 뇌물 받고 뽑고 뭐 내 마음에 든다고 뽑고 이게 아니라 널리 인류의 이 조직 전체에 크게 기여할 사람들 그리고 그 재능에 맞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재능은 역량입니다. 그래서 재능이 그 직책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볼 뿐. 왜냐하면 단순히 농사에 맞냐 거기에 맞냐만 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재능은 역량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덕성까지 본 거거든요. 그 인격과 그 재능이 이 업무에 맞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의 직책에 맞는지만 보고 직책이 높다고 귀하게 여기고 낮다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임용할 때도요. 그 어떤 직책에 배치할 때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생각만 했지 낮은 자리 준다고 내가 이 사람이 이제 천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높은 자리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귀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사회 문화가 어땠다는 거예요? 사람을 뽑아 쓰더라도 직업의 귀천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직책에 맞는가만 봤다는 거예요. 맞아야만 자기 재능을 통해 인류를 위해서 쓸모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마인드가 다르죠. 근데 재밌는 건 요즘 선진국 소리 듣는 나라일수록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이게 보편적이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벌써 몇백 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 선진국이 선진국 소리 듣는 나라일수록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런 문화를 갖고 있다니까요. 완벽하진 않아도. 그럼 이건 보편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직책이 힘들다고 추하게 여기지 않고. 요즘 말 조심해야 돼요. 3D 업종, 뭐 3D 업종, 3D냐 3D냐. 어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힘든 직책이라고 추하다고 얘기지 않았어요. 아우 그 일하는 사람은 아 뭔가 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 부모님이 아 그 부끄러운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이런 문화에서는 그런 생각 할 수가 없겠죠. 편안하다고 그 일이 편안하다고 아름답다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아 신의 직장에 다니는구나 이러죠. 편안한 직장 다니면 힘든 일 닥치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고 권해주죠. 그런데 왕도 사회에서는 대동 사회에서는 거기에 내가 적합한가만 보고 내가 적합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내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줘야 우리 사회가 이루어진다 하는 홍익의 마음으로 양심으로 한 거예요. 뭐 보수가 짭짤해서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양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문화가 되느냐. 이게 우리가 이제 양심 문화로 얼마나 가고 있는지 그 척도로 삼을 만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봐도 자명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용되는 자는 어떨까요? 고용되는 자는 또한 오직 똑같이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덕, 즉 양심으로 천하의 백성이 모두 편안하게 하는 것만 알았다. 지금 같으면 이제 구직자죠. 구직자들도 뭘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내 재능을 이용해서 예. 우리 국민들한테 인류에게 이로울 것인가 천하의 모든 사람들한테 이로울 것인가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능 자신의 역량이 업무 역량이 그 직책에 합당한지만 보고 합당하다면 죽을 때까지 수고로운 일에 좀 힘든 내 하필 발견했더니 내 재능이 좀 빡센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래도 그걸 수고롭게 여기지 않고 이거는 하늘이 나한테 준 천직이다 생각하고 힘들다고 여기지 않았으며 비루하고 자질구레한 직책도 편안하게 여겨서 천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딱 나는 이용도로 나왔네 라는 거를 자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부모님들이 이걸 좀 들으셔야 됩니다. 다 의사시키려고 하잖아요. 다 사자 붙은 걸 하라고. 그러니까 재능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적성검사 해봤자 다 의미 없어요. 그 어머님 그 아이는 지금 의사 재능이 아니고 이쪽 기술자 쪽에 재능이 있어요 하면 그 욕이죠. 아니 이 양반이 왜 남의 싹을 죽여 막 이렇게 불쾌하지 않으시겠어요? 특히 그게 이제 힘든 직종이라면 편안한 직종으로 얘기 안 해주면 화내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적성이 거기 안 맞다 그러면 이해되시죠? 이런 문화가 일단 타파돼야 됩니다. 아 우리 아이가 딱 그런 적성을 타고났다니 그걸 존중해 줘야 돼요. 이게 우주의 어떤 결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필 그런 재능을 타고났을까? 그걸로 이 사회에 보살도를 하라고 그렇게 태어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성숙한 문화고 충격받으시면 성숙하지 못한 문화죠. 충격을 받아요. 하필 우리 아이가 왜 그런 재능을 갖고 있을까? 하필 지금 그걸 하면 안 되는데 의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의사를 해야 되죠? 제가 그걸 원했거든요. 우리 아이는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왜요? 제가 영어를 못했어요. 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한을 아이를 통해 풀라고 하는 경우가 자기랑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쉽게 우리 무력의 마음에는 그게 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 욕망을 내가 못 채우니까 아이를 통해서 채우고 싶은 거죠. 그럼 내가 좀 여한이 없겠다. 내가 높은 자리를 못 얻었으면 우리 아이라도. 근데 거기에 양심도 있고 다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딱 욕심이라고만은 못하는데 우리 아이는 좀 고생 안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기본에. 그건 양심이죠. 남 잘 되길 바라는. 그런데 그거보다 이 문화 자체가 그런 고민 안 해도 되게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요? 선진국일수록 뭐가 되죠? 직업의 귀천도 안 따지고 월급이요.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어때요? 부모님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어떻게든 먹고 살 거니까. 근데 지금은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사회적 그 명예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면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잘 되길 바라지 어떻게 이왕이면 아래로 되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인의 어떤 한 학부모님을 지적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고요. 이건 사회 문화를 그런 방향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왜 나는 그럴까 하고 또 그 이런 거 가지고 또 자책까지 하시면 안 돼요. 예, 나는 우리 아이를 꼭 의사 만들고 싶을까 하고 자책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사회가 구조적으로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걸 바라지 않을 수 없게 내모는 게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 아주 살기도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이 제 얘기 여기까지 듣다가 아니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뭔 그 배부른 소리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영원히 문제가 안 풀립니다. 더 문제가 꼬여가지 풀리진 않아요. 이런 문화로 가야 이제 풀려간다는 거예요. 하나씩 문제됐던 게 풀려가요. 직업의 귀천을 중시하지 않고 그 아이가 얼마나 자기 재능을 가지고 홍익인간 하는데 이바지하는가를 더 중시하는 문화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참 대단한 얘기를 하신 거죠. 왕현명 선생이 대동사회는 이런다라고 그려준 거예요. 실감나게 이런 사회야. 이런 글이요 유교글에서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글이 맹자일의 최고의 명문이다 이런 소리 듣는 건요, 왕도 정치가 뭔지 실감나게 설명을 해줘서 그래요. 그리고 글이 가려면 뭐가 필요한지, 그걸 막고 있는 주범이 뭔지 이런 걸 설명해줬기 때문에 이 글이 위대한 글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당시에는 왕,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게 그런 게 유토피아야, 글이 가야 돼 이렇게 하면 힘이 없겠죠. 그러니까 왕양이 뭐라 그래요? 왕양 선생이 요순 시절에는 그랬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본 적은 없으시지만 요순 시절에는 그랬어, 성인들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진짜로 그랬어라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얘기해야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땐 과장된 맛이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그런 성인 군주 시대, 세종같이 성인 군주 시대는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다만 이게 완벽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왕양현 선생은 이왕이면 좀 더 이상적인 모습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더 하고 싶죠. 당시에는 천하의 사람들이 즐겁고 여유로워서 모두가 서로를 일가 친척으로 여겼다. 실제로 뭐 그렇게 친했을까요? 그런데 이 말이 뭘 말하고 있냐면요, 일가 친척처럼 막 살갑게 지냈다는 게 아니고요, 저기 제주도에 누구 하나가 오늘 빙판길에 미끄러졌다를 온 국민이 알 정도라는 거예요. 걱정해주고. 이해되세요? 홍익 인간이라는 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게 이게 국시죠. 고조선의 국시였죠. 대동사회는 홍익 인간 사회예요.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동이 돼요. 왜냐하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는 게 그 나라의 정치의 모토니까 누군가 한 명이라도 해로움을 입었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돼요. 세월호 같은 거는 그 나라에서 아주 그냥 온 국민이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위로해주고 해야 돼요, 사실을. 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 아픔을 같이 느껴주면서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동사회고 홍익사회예요. 남의 행복을요, 남의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서로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가족의 행복은 지켜주려고 하죠. 가족이 혹시 우울하면 기쁘게 해주려고 하죠. 그게 남들을 일가친척으로 봤다는 게 그거예요. 지나간 사람이 혹시 자빠져도요,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 다시 기분 풀고 일어나서 몸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족한테는 그렇게 하니까. 가족은 양심이 더 작용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양심이 더 작용되는데 가족한테는. 촌수가 좀 멀어지면 덜 작용되잖아요. 그런데 꼭 가족처럼 할 건 아니지만 인간에 대한 보편적 사랑이 있다면, 양심이 있다면 남들한테도 최소한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면서 배려해 줘야 되는 최소한의 의무는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가친척으로 생각한다는 건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동사예요. 저기 나랑 상관없는 누군가가 부당한 일을 당했더라도 나까지 같이 전율하면서 같이 수호지심을 느끼고 같이 측은지심을 느끼면서 그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내 양심도 안 풀리는 상. 양심은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세월호 문제가 안 풀리니까 지금 답답하시죠? 여러분 양심이 지금 답답해요. 그걸 풀어야 된다고 외치고 있어요. 이거 이상한 현상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유교 선비들은요 답을 찾는 거예요. 인류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홍익해야 돼. 왜? 양심이 그걸 외치니까. 내 양심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남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남의 이웃이 행복해져야 나도 행복해지니까. 그게 양심이 살아있는 사회는 그렇게 돼. 그러니까 대동사회는 어때요? 모두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게 서로가 서로의 행복을 지켜주니까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모두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일가친척으로 여기면서 그 재질, 역량입니다.
다양한 재능을 통해, 지능을 통해 양심을 실현하는 역량입니다. 덕성과 재능을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역량이 낮은 사람은 농업, 공업, 상업의 직분을 편안하게 여겨서 그냥 내가 맡은가. 농업, 농사 짓고 밭 가꾸고, 공업, 물건 잘 만들고, 상업, 물건 잘 띄어다 팔고, 이것만 잘해도 되고요. 각자의 업무에 힘써서 서로를 살려주고 서로를 길러줄 뿐, 다 서로의 행복을 지켜주는 거죠. 내가 물건을, 양질의 물건을 만들어야 소비자들이 행복해질 거다 생각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재능을 다 총동원해서 더 멋진 물건을 만드는데 그 자신의 삶의 의미를 거기다 두겠죠. 농사는요. 내가 양질의 농산물을 키워내야 온 국민이 그거 먹고 행복해질 거다. 살 거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족한테는 그래도 농약 안 친 거 보내겠죠. 이왕이면. 그럼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이왕이면 더 정성을 들여서 하겠죠. 그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의 양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어려서부터.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용하는 사람이나 임용되는 사람이나 양심을 통해 세상에 이바지할 생각밖에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는. 그래서 서로를 살려주고 서로 길러주면 됐지. 내가 꼭 이걸 통해서 높아지기를 바라거나 분수 넘는 걸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 일확천금을 바라거나 내가 이걸 이용해서 남 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너무 양심을 극대화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진짜 이상사회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회를 향해 가야 되니까 이게 건강한 상태다는 거 알기만 해도 그것이 중요해요. 건강이 이거란 걸 알면 우리는 이제 이쪽 방향을 향해 가면 되니까요. 정책을 짜더라도 뭐 노동정책, 복지정책 다 이 방향을 향해 교육정책 짜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 재능이 남다른 고요니, 기니, 후지기니, 서리니가 이런 사람들은 다 유명한 순임금의 장관입니다. 순임금 때 장관들 신하들이에요. 순임금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순임금은 양심 경영 전문가일 뿐이에요. 그래서 논어에 자 뒤에 7페이지 보세요. 논어 일연공 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하는 것이 없이 천하를 다스리는 순임금이시다. 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공경스럽게 백성을 향하셨을 뿐이다. 공경스럽게 임금 자리에 계셨을 뿐이다 이거예요. 공경스럽게가 힌트입니다. 양심에 최선을 다해서 임금의 직책을 수행했을 뿐이다. 특별히 꼼수를 부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겉모습을 안 써도 임금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죠? 백성과 신하들한테 양심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양심적으로 스스로의 양심을 깨닫고 살 수 있도록 양심적으로 살 수 있도록 리드해 주는 겁니다. 인도해 주는 겁니다. 비전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리 가자고 실제로 가자고 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데리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특히 신하가 중요하죠. 신하들을 데리고 가면 백성들은 또 신하들이 또 잘 알아서 리드할 테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장관들을 첫째 이 순임금은요. 장관들과 항상 활발한 토의 문화를 통해서 양심적이고 자명한 결론을 내렸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주장 안 했어요. 제일 고수인데도 항상 신하들한테 의견을 묻고 자명하면은 하자고 그랬어요. 왜? 자, 이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요. 자기가 아는 작은 지식, 작은 그 정보를 가지고 천하를 경영하려면 바로 패망입니다. 진짜 대통령이 해야 될, 갖춰야 할 양심 경영 능력은요. 양심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만 탁월하면 돼요. 그러면 뭐 하냐면 상업 쪽 장관, 공업 쪽 장관, 농업 쪽 장관하고 같이 토의를 하면서 상업은 이쪽 전문가한테 묻고 토의해서 자명하다고 하면요. 하라고 허락해주면 이 사람이 알아서 다 해요. 이해되세요? 공업 쪽은 이 사람이 전문가죠. 이 사람이 전문적 아이디어를 낼 때 순임금이 실제로 그래요. 서경에 보면 토의 장면이 다 나와요. 자, 의견을 내보라. 그럼 누군가 하나 의견을 냅니다. 자명하냐? 자명하면 여럿이 자명하다고 인정해주면 장관들이 자명하니까 해라 합니다. 이 사람은요. 딱히 뭘 한 거지 이 사람은? 딱히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역할이에요. 각 부 장관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게 지도해주고 리드해주고 양심을 어길 수 없게 양심으로 내모는 거예요.
양심을 어기면 바로 철퇴를 내립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홍익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게 그 자기 스스로 양심적으로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온몸으로 양심으로 살면서 장관들이 양심적으로 안 살 수 없게 만들면서 장관들이 하는 의미를 넌 단순히 공업, 넌 단순히 상업, 넌 단순히 농업만 맡고 있는 게 아니라 홍익 인간을 구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있는 거다라는 걸 항상 주지시켜서 이게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밝혀서 설명해 주면서 홍익 인간으로 그 재능을 이용해서 홍익 인간 쪽으로 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최고의 교사죠. 그래서 순임금이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왕이면서 최고의 성인 소리 듣는 거예요. 최고의 교사거든요. 최고의 멘토죠. 만약 순임금을 여러분이 만나면요, 여러분 각자 전문성이 있겠죠. 그 전문 분야를 통해서 양심을 구현하는 방법을 순임금은 항상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쪽으로 가라. 근데 그걸 억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면에서 자명하다고 느끼게 하면서 토론을 하는 중에 여러분이 자명해지면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임금의 위대한 점이라고 중용에서 공자님이 순임금이여 위대하다, 위대한 지혜로다. 왜 그러냐? 천한 사람한테도 묻기를 즐겨 하셨으며 늘 이렇게 토론을 했으며 수준 낮은 답변을 들어도 수준 낮은 대화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악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게 하고 좋은 부분은 반드시 실현되게 도와주셨다. 죽이죠. 이게 동양이 유교가 추구하는 최고의 성인상입니다. 성인 군주상. 그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있어서 상대방을 제압하면서 끌고 가는 사람은 동양에서 성인 군주로 안 봐요. 패도적으로 봐요. 그건 패도 군주예요. 자기 이론을 가지고 한 개인의 작은 소견을 가지고 천하를 경영하려고 하면 반드시 패망한다. 이게 유교 이론이고 노자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노자에 천하를 다스리려는 마음이 있으면 천하는 다스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꼼수 쓰면 안 다스려진다. 왕이 무의 자연의 결을 따라야만 천하는 저절로 다스려진다. 똑같다는 얘기 못 느끼 그 말 아시겠죠? 이게 최고수의 경영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정치인은 이거 흉내내면 망합니다. 일반인이 무의를 하면은 하극상이 일어나요. 만만하게 보고. 제 이거는 그냥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결을 알아야 돼요. 어느 날 여러분이 논어 읽고 가서 직원들한테 논어 얘기를 자꾸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자님의 그 경영 기법을 전수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그 전수가 원래 이게 성인들의 신법을 전수한다는 게 그거예요. 안자가 전수받았는데 안자가 죽어버려서 사실은 전수 맥이 끊어졌었어요. 공자, 유교는. 그러다가 손자가 다시 있고 그걸 맹자한테 전수가 돼서 맹자가 다시 살려냈는데 맹자가 죽고 다시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천년을 끊어져 있다가 다시 주자나 이제 주자 선배들 정명도, 정희천, 북송 육군자들이 나올 때 다시 그 맥이 이어졌다고 할 정도로 이 맥이 잘 안 이어져요. 어려워요. 그 기법을, 즉 성인이 나와야만 이어지거든요. 그 경영 기법을 마스터한 사람이 성인이에요. 현인은 좀 덜 마스터한 사람. 군자는 이제 몇 개의 기술을 익힌 사람. 이렇게 수준이 다릅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제? 이게 불교의 막 일지, 이지보살이랑 똑같은 구분법이에요. 이 유교는 엄정한 이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순임금은 그 경영의 달인이기 때문에 각 장관들을 가르치면서 양심을 위해서 복무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걸 무의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하는 게 없어서 무의가 아니라 공경스럽게 양심에 최선을 다하면서 백성을 향해서 그 임금 자리에 계셨을 뿐이다 라고 공자님이 칭찬해 주죠. 자, 그래서 보세요. 다시 와서. 근데 그때 그러면 이 순임금을 만나서 중국 역사상 최고의 장관들로 꼽히는 사람들입니다. 고요, 기, 후직, 설은요. 제갈량보다 더 높게 평가받는 중국 최고의 명신하들이에요. 제갈량보다 레벨이 높다고 평가받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도 다 이 성현 대접 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임금 밑에 있어서 그렇지 다 이 최소 현인 대접 받는 분들입니다. 고요, 기, 후직, 설과 같은 이는 벼슬에 나아가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보세요. 이런 분들이 천자가 아닌 한에는 자기 재능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양심을 자기 분야에만 잘 표현하면 돼요. 근데 성인 천자는 달라요. 천자는 모든 분야를 굴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럼 모든 분야의 전문가야 되나 보다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문가랑 잘 소통하면서 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만 확고히 보여주면서
이 장관이 꼼수 쓰면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장관한테 항상 너가 그 맡은 그 부서는 홍익인간의 이런 중요한 그 역할을 홍익인간이 구현되는데 이런 큰 역할이 있다라고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서 CEO가 할 일이에요. 직원들한테 정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면서 그 의미를 보여줘요. 의미를 부여해 주니까 의미가 부여되면은 그 직원들, 그 임원들이나 그 이제 저 말단 직원들까지도 다 어떻게 돼요? 엄청난 그런 어떤 뿌듯함 속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그 주인 정신을 다른 말로 스스로의 양심에 의거해서 행동한다고 합니다. 이런 강력한 주인 정신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정치를 노자는 무의경영, 무의정치라고 했고 공자님은 덕스러운 정치, 왕도정치, 대동정치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요, 기, 후직, 설은요. 그 이분들도 엄청난 분인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농공상에 단순하게 직분을 편안하게 여기면서 종사하는 분들보다 재능이 탁월하죠. 그 재능이 뛰어나긴 하지만 이분들도 어쨌는지 보세요. 재능들이 남달랐어요. 역량이 남다른 분들이지만 이분들도 벼슬에 나아가 각각 그 재능을 다 드러냈으니 재능을 다 하긴 했는데 마치 한 집안의 임무를 처리하는 것과 같았다. 즉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 속에서 내 역할을 정확히 알고 한 집안에서 각자 이 업무를 나눠서 맡아서 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 한 집안에서 각자 역할을 맡아서 하는데 다른 가족 거 탐내다가 내 거 그 등한히 하면 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한 팀이라는 걸 알고 각자 역량에만 최선을 다했더니 각자 자기 역량에 맞는 직분에만 그래서 보세요. 혹은 옷과 음식을 경영하며 혹은 있고 없음을 서로 통하게 해주며 옷과 음식을 경영한다는 건요 옷을 만드는 겁니다. 혹은 어떤 신하는 어떤 장관은요 옷을 만들고 음식을 만드는 것을 담당하고 어떤 양반은 있고 없음을 상통한다는 건요 이건 상업이에요. 이쪽에는 그 물건이 있죠. 이쪽에는 그 물건이 없죠. 그럼 띄어다 파는 거예요. 그게 유무상통이에요. 유무를 통하게 하는 것을 동양에서 상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그릇과 재용을 갖추면 이건 공업이죠. 요즘 같으면 이제 그 기계들을 만드는 거예요. 기계나 제품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고 여러 기계들을 만들고 혹은 지모를 모으고 지략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위로는 부모를 모시고 아래는 자녀를 양육하는 소원을 이루고자 했다. 자, 이 모든 신하들이 각자 자기 잘하는 분야 나는 옷을 담당하마 나는 공업을 담당하마 나는 상업을 담당하마 해가지고 서로 꾀를 합치고 힘을 합쳐서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죠. 한 가족이니까 부모 잘 모시고 즉 임금 잘 모시고 자녀 즉 백성들 잘 양육하면 된다. 우리는 공동의 팀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모와 아니 부모 중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파트너가 돼서 이 부모 잘 모시고 자녀 잘 양육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꼭 내 역할은 뭐 해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직책만 맡아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 집안이라는 걸 강조하는 게 왕양명 선생은 양심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양심은 뭐냐? 천하를 한 집안으로 보는 마음. 만물을 내 몸으로 보는 만물의 일체. 만물을 나랑 둘러보지 않는 마음. 그걸 양심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발현된 그런 역량 있는 사람들은 천하를 나랑 둘러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꼭 잘나야 되고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내가 이익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천하가 다 이득 보면 내 역할을 잘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역할만 찾아서 거기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역량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자기 역할을 잘했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그들은 오직 그 일을 처리하며 태만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자신의 임무를 귀중하게 여겼다. 자신의 임무가요. 남보다 더 천하다. 남하고 비교해서 더 수고롭다. 이런 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맞느냐만 보고 맞으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그러면 첫째로 자 보세요. 임용되는 사람은 저런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사회는 어떻게 임용하는 사람이나 사회는 그 사람을 어떻게 봐줘야 되죠? 직업 가지고 귀천을 따지지 않는 눈으로 봐줘야겠죠. 그래야 이게 서로 궁합이 맞죠. 안 그러면 이 문화가 유지가 안 되겠죠. 깨져버리겠죠. 나는 아무리 굳은 일이라도 내 천직이라고 했는데 사회에서 그걸 무시해요. 힘들어지겠죠. 서로. 이 문화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사회도 그렇게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임용하는 사람도 귀천을 따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다 이게 말의 앞뒤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후직은요. 순임금 신하 중에 후직은 농사 쪽 맡았던 장관이에요. 그래서 농사에 힘쓰되 내가 교육 쪽을 잘 모른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교육은 누가 있으니까 설이 있으니까. 설이라는 교육부 장관이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설이 교육 잘하는 것을 자신이 교육 잘하는 것으로 보았다. 자, 이게 한가족으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 같죠? 이런 마음으로 봐줘야 되는데 남이 잘 되면 막 배가 아프죠. 사촌이 잘 돼도 내가 배가 아프죠. 남으로 보여서 그래요, 사촌이. 사촌만 해도 지금 남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형제도 남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이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라면 내 가족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좋다는 거죠. 자, 그게 양심이다. 양심이 건강할 때는 남이 잘 된 거를 내가 나도 같이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자비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죠. 그 마음을 가지고 농사에 임하니까 난 농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왜? 교육은 설이 잘하니까. 그리고 설이 교육에서 성과를 내면요. 네, 결국 같이 공동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나도 같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함께 한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마치 교육에 잘한 것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이게 양심 문화의 핵심을 지금 왕영명 선생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면 다 생소하죠? 뭔 말 같지 않은 소리야? 막 이러실 수도 있어요. 세상 이렇게 순진하신 분이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다른 문화예요. 앞으로 양심 문화가 이 땅에 안착되면 이게 더 자연스럽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자연스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문화는 탐진치 문화예요.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문화는 육바라밀 문화, 이니에지 문화입니다. 달라요. 또 보세요. 기라는 이 양반은 음악을 담당했어요. 그런데 예절에 능통하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백이라는 장관이 예절을 잘하니까 서로 분업해서 협업하면 되는 거예요. 업무를 나눈 뒤에서 협업해서 홍익인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내 사명이 농업이구나. 농업에 종사해서 온 국민이 안 굶게 해주고 내 사명이 상업이구나. 온 국민이 물자가 없어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일 없게 하고 물자가 없어서 삶이 불편하지 않게 잘해주고 공업을 맡았으면 물자가 늘 그 이 그릇이나 기계나 물건이 풍부해서 편리하게 삶에 쓸 수 있는 그 물자가 일단 있어야죠. 공업을 담당한 사람이 만들어 놓으면 상업을 담당한 사람이 그걸 이 전 세계에다 갖다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서로 분업이지 그리고 협업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안타까워하지 않았다. 백이가 예절에 통달하면 자신이 통달한 것처럼 보았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컨대 심학, 마음을 닦는 학문이 순수하고 광명하며 만물을 한 몸으로 보는 만물일체, 우주일가, 우주를 내 한 집안으로 보는 그런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능은 다양했지만 덕성교육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왕도정치가 가능했던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흐르고 관통하며 뜻과 기운이 통하고 도달하여 정신이 나와 남의 구분 없이 만물 전체까지 뻗어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과 나의 구분과 사물과 나의 간격이 없었다. 한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눈은 보고 귀는 듣는데 그리고 손은 붙잡고 발은 걸어다니는데 이게 결국 한 몸의 작용일 뿐이잖아요. 서로 도와서 한 몸의 작용을 이루는데 눈이 못 듣는다고 부끄러워하고 귀가 못 본다고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눈이 듣지 못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귀가 뭔가 정보를 들으면 바로 눈이 거기 가서 살펴본다는 거예요. 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발은 물건을 못 잡아서 발로 뭐 물건 잡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그런데 그건 특이한 거고요. 물건을 못 잡아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손이 뭔가 물건을 찾으려고 쥐려고 하면 발은 빨리 거기 가게 해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협업하면 물 흐르듯이 협업하면서 홍익인간만 이뤄내면 되는데 그 안에서 보세요. 에고가 이기적 에고가 작동해서 내 성공에 도취하다 보니까 나의 탐욕에 성취에만 몰입하니까 판이 깨지면서 사회도 폐도가 됐고 그나마 폐도도 안 되고 완전 무정부 상태까지 갔다. 이게 이후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중국 역사 속에서 증명해요. 이런 요순 시대가 가고 나니까 폐도 시대가 오고 그 이후는 폐도도 안 되는 야만의 시대가 펼쳐졌다. 난세가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랄 하는 거다. 이거 이 결론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양심 부르짖는지 아니야. 내가 미친놈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난 느껴버렸다는 거예요. 이 양심의 결을 느껴버려서 죽으나 사나 나는 이 얘기를 하고 다닐 수밖에 없고 사회가 다시 이렇게 양심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내 개인의 취향제를 이루려고 해도 내 양심을 구현하려면 사회 전체가 바르게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양심의 찜찜함이 없어지죠.
지구에 한 명이라도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내 양심은 찜찜해 하겠죠. 이게 자리이타, 수기치인이 둘이 아닌 거예요. 내 양심을 편안하게 해주려다 보니까 전 세계가 평화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평화로워져도요, 아프리카에서 누군가가 죽고 있고 시리아에서 그 말도 안 되는 화학무기로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시면 여러분은 못 견디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 평화가 이루어지면 세계 평화를 향해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결입니다. 그걸 외면하고 정보를 차단하고 앉아서 모른다만 하고 계시면 그게 소승이라고 욕을 먹는 이유예요. 양심을 차단하고 있어서 욕먹는 거예요. 탐진치만 차단하면 그건 칭찬받아야 되는데 양심을 차단해버리면 그건 욕먹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대승의 우월성이고 홍익의 우월성이에요. 홍익문화의 이게 대승의 위대한 점이고 그럴싸하죠? 이게 들으시면 뒤에 가면 맹자나 장자 얘기 있는데요. 요것만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 한번 읽어만 드릴게요. 9페이지 가보세요. 또 오늘 뵙고 못 뵐 분도 계시니까 왜냐하면 수업 때마다 사람들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완성도를 위해서 제가 그래서 사실 제 강의가 진짜 힘든 강의예요. 반을 딱 정해서 하는 강의가 아니죠. 고정 강의인데 매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앞 강의를 한번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눈들이요 막 당황하신 눈빛으로 계실 거니까 저는 또 그걸 못 보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게 뭐 힘든 강의를 저는 한 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분들이 오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맹자, 패자의 백성, 패도를 쓰는 정치가 지금 미국이 딱 패자입니다. 중국 패자입니다. 러시아 패자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더 패자가 있는 거죠. 자. 패자의 백성은 기뻐해요. 우리가 강국의 백성이라는 걸 기뻐해요. 아메리카 하면서 막 흥분합니다. 전율을 느껴요. 그렇죠? 실제로? 패자의 백성은 기뻐해요. 왜? 그 강자와 자신을 동일시해요. 내가 막 트럼프의 국민이라는 걸 기뻐해요. 내가 강력한 패자 푸틴의 국민이라는 걸 러시아 사람들 되게 그 기뻐합니다. 남들이 보면 걱정해줘도 본인들은 되게 당당해요. 내가 막 시진핑의 그 백성이라는 거를 뿌듯해. 왜? 세계에서 제일 짱 먹는 리더들 중에 하나니까. 우리 동네 형이 최고 싸움 잘한다는 걸 뿌듯해요.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게 패자 백성들의 노예의식입니다. 사실은 노예의식이에요. 패자의 백성이 된 걸 기뻐해요. 그런데 왕자의 백성은 어때요? 맹자가 정확히 왕도와 패도를 설명해 줍니다. 왕자의 백성은요, 보세요. 스스로 밝을 뿐이다. 스스로 그냥 자기 양심을 따를 뿐이에요. 리더랑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아요. 자기 양심에 충실할 뿐이에요.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임금도 부러워하지 않고 스스로 양심에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래서 죽여도 원망하지 않아요. 아니, 죄를 지었으면 죽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이롭게 해주어도 공으로 여기지 않아요. 부당하게 나를 이롭게 하면 뇌물이라고 생각해요. 양심에 어긋난 이득을 좋아하지도 않고 양심이 합당한 처벌은요 달게 받습니다. 자, 이건 국가 공권력을 무서워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양심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양심이요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고 양심에서 옳다고 하는 건 죽음 더 달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양심을 모르면 이 말 해석을 엉터리로 합니다. 죽여도 원망하지 않으면 죽여도 되는구나 이렇게 말도 아닌 소리죠. 자. 그래서 백성들이 날로 선으로 옮겨가면서도 그렇게 만드는 자를 알지 못해요. 이게 왕자의 정치는요, 왕도 정치는요, 국민들이 스스로 양심적이 되게 교묘하게 인도하면서 내가 했다라고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나를 받들어라고 안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그 리더를 모시고 살다 보면 이상하게 양심적으로 변해요, 자기가. 누가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변해가요. 그게 왕도 정치라는 거예요. 이게 노자의 무위경영이랑 다릅니까? 똑같죠? 공맹사상과 노장사상이 다르지 않아요. 전혀. 보세요. 장자에는 뭐라고 써졌는지 보실래요? 지금 이 맹자 말을요. 맹자의 인용출처를 맹자라고 안 하고 내놓으면요. 여러분 다 어디 장자나 노자 얘기로 할 겁니다. 스스로 밝아지고 그렇게 한 사람도 알 수 없고.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장자 보세요. 노자가 말하기를 밝은 왕의 정치는, 이게 왕도 정치예요. 명왕의 정치, 밝은 왕자의 정치는
그 공적이 천하를 덮으면서도 천하를 다 양심적으로 만들면서도 자기 때문이 아닌 것 같이 여기며 리더가요 내가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 원래 있는 그 양심이 발현된 것뿐이지 내가 억지로 양심을 주입한 게 아니잖아요. 만물의 교화를 베풀지만 만물이 다 잘되게 만들면서도 백성은 이에 의존하지 않아요. 백성을 의존시키지 않는 거예요. 훌륭한 정치는요 양심을 깨어나게 하면서도 스스로 주인이라고 가르쳐주지 이거 내가 가르쳐줬어 이걸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라 이름을 들어 설명할 수 없으나 만물로 하여금 스스로 기쁘게 만들어줘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는 헤아릴 수 없는 자리, 양심의 자리입니다. 도의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 초월적인 경계에서 논의로요. 이 남을 다 이롭게 하면서도 스스로는 도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최고죠. 이런 경영자 모시고 싶죠.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양심적으로 변해가는데 제가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 양심적으로 표현해 가셔야 돼요. 이런 화학작용이 안 일어나면 가짜입니다. 일어나는데 리더는 리더대로 겸손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깨어나야 돼요. 사이비로 가면 반대예요. 여러분은 계속 노예가 되고 리더만 계속 커집니다. 딱 반대죠. 진정한 왕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 흉내만 내도 이 사회는 조금씩 바뀐다. 이해되죠? 이게 건강한 삶이다. 근데 왜 이게 인류 역사상 안 이루어졌을까요? 지금 딱 보셔도 어렵죠? 어려워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니까 여러 조건이 만나야 돼요. 국민들도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국민들도 스스로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정도 높아져야 돼요. 조선시대가 망한 게요. 이런 선비들도 있고 왕들도 간간히 출연했는데 국민들까지 양심을 찾아가기에는요. 사실 글자도 없었어요. 그 세종이 한글을 만들어준 거예요. 일단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양심에 대한 자극을 줘도 그 당시 인터넷이 있으면 좋은데 보세요. 책을 찍어내봤자 한문책이에요. 국민들한테 정보가 안 가요. 국민들이 스스로 양심을 따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방법이. 그래서 상강행실도 양심 개발하는 책을 막 찍어내도 다 한문으로 돼 있어요. 답답해서 한글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편하게. 안 그러면 우리 지금 한자 쓰고 있었을 거예요. 인터넷 겁나 어려워요. 한자로 치려면. 뭐 스마트폰도 어려워지고 다 어려워져요. 그분 덕에 지금 그분이 양심으로 좋은 일 하신 덕에 몇백 년 지난 지금 우리가 지금 혜택을 입고 있죠. 이게 다 양심으로 한 일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남깁니다. 그 한글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온 국민 양심 개발해버리면요. 이게 또 세종대왕과 우리가 협업하는 거예요. 누가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고 누구 덕이네 아니네 말하기도 전에 서로 협업이 돼서 인류를 이롭게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게 꼭 지금 동시대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 성인들의 가르침은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하겠어요? 과거 성인들의 작업하고 우리가 또 협업을 해야 돼요. 분업인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우리랑 남이 아니고 또 다른 나인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양심을 대변해 준 거를 감사히 여기면서 우리도 같이 또 양심 작품을 내놔가지고 소크라테스 작품과 예수님 작품과 우리 작품이 하나로 돌아가게 해서 전 인류를 이롭게 할 생각만 해야 돼요. 지금 온 인류를 가족으로 여긴다는 게 지금 시대 사람만 가족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과거 모든 인류, 앞으로 올 모든 인류를 내 가족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성현의 가르침도 우리가 잘 씹어 먹어야 되고 우리를 위해도 이렇게 써야 되지만 후손들을 위해서도 이로운 가르침 우리가 또 전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올 내가 나의 또 다른 분신들이 그거를 또 활용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 그래서 홍익 인간을 우주에서 계속해서 펼쳐가는 거예요.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비를 펼쳐가는 거예요. 온 우주에 대승 보살들 펼쳐가는 거예요. 이게 화엄 세상이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이게 시공을 초월해서 큰 꽃을 피우는 거예요. 함께 협업해서 이해되세요? 예, 마치겠습니다.